안녕하세요. 지금부터 MIS 기반 구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째로 MIS 기반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점이,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장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MIS 기반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MIS 기반 구조를 가져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5.2절은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떠한 MIS 기반 구조를 가져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운영을 위한 MIS 기반 구조,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MIS 기반 구조 이두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MIS 기반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네트워크 그런 것 하고 기업의 자료, 업무 처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MIS 자산을 우리가 MIS 기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MIS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MIS 자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배치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MIS 기반 구조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전사자 아키텍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MIS 기반 구조를 계획하고 관리하는지를 배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IS 기반 구조라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커넥션, 망에 접속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그 이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자료겠죠. 자료들이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금 운영하고 또 계획하고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천하기 때문에, 건물 청사진, 우리가 MIS라는 것을 건물이라고 친다면, MIS 기반 구조라는 것은 건물의 청사진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MIS 뭐 간단하게 이메일이나 엑셀 파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런 간단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굉장히 많은 MI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자료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IS 기반 구조라는 것은 항상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MIS 기반 구조가 정적으로 한번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MIS 기반 구조는 동적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애자일 뭐 MIS 기반 구조처럼 앞으로 변화를 잘 수용하고 또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사자 아키텍트라는 사람이 이제 MIS 기반 구조를 이제 맡아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정보 시스템도 잘 알아야겠지만 정보 시스템, MIS 기반 구조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정보 시스템 중심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알아야겠지만 현업에 대한 현업에서 하는 일도 잘 알아서 그두 가지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현업을 한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도 많고 이렇게 넓게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견고한 MIS 기반 구조를 거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표시해냈는데요. 정보 MIS 기반 구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영,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애자일 MIS 기반 구조. 애자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것. 잘게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상황 변화에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자일 MIS 기반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수업에서 다루겠지만 지속 가능한 MIS 기반 구조.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타난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떤 뭐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관점의 MIS 기반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MIS 기반 구조를 잘 가지면, 특히 이제 여기서 견고하다고 그랬는데요. 왜 그랬냐면, MIS 기반 구조의 가장 큰 적은, 어떤 사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 급격한 변화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추세.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술이 변화한다든가 또는 혁신된다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 소화하고 그걸 내재화시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견고한 MIS
기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견고한 기반 구조가 없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뭐 하루 이틀 멈춘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어떤 뭐 손해죠. 그러니까 이득을 내기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필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비즈니스를 할수 없다. 당연히 그걸 잘하면 다른 기업보다 잘하면 훨씬 더 이제 비즈니스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가치,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변화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거, 이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MIS 기반 구조가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게이 강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운영을 위한 그 MIS 기반 구조인데요. 정보 MIS 기반 구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그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자료가 제일 중요한 건 자료니까요. 중요한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유지되고 보호되는지를 식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변화, 급격한 변화, 뭐 사람이 만든 인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라도 그것을 버텨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림이 잘 요약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백업하고 복구 계획. 백업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현재의 자료들을 잘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복구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진짜 사건이 났을 때 그런 백업된 자료들을 포함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생기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생기면 곧바로 그런 복구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나 그런 재해가 일어나면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일어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 그런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업무 지속 계획이라는 것은 보다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재난도 좋고 하여간 어떤 인재도 좋고 그런 장기화된 중단 상태가 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회복해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게 필요합니다. 백업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정보를 복사해 놓는 거죠. 복구라는 것은 시스템 정보를 꺼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프트웨어 자체를 원래로 복구해 놓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상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뜻하고요. 이때는 물론 백업해 놓은 자료를 다시, 복구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제 장애 허용 능력이나 장애 극복 또는 장애 복구라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도 버티고 그냥 운영을 할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백업이거든요. 우리가 백업을 아무리 잘해놔도 사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백업된 것을 다시 풀어봤다, 다시 그 복구해봤더니 잘못됐더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맞춰서 잘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재난 복구 계획인데요. 재난은 뭐 우리가 뭐 홍수가 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태풍이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재난이 생기면 전화선이나 뭐 인터넷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우리가 기업 운영이라는 게 전에도 말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뭐 하드웨어라든가 우리가 또는 어떤 뭐 건물 자체가 될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손상이 일어나서 위험해지고 그거를 쓸수 없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우리가 서류 같은 것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걸 때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나 그런 사람을 이제 움직여서 비즈니스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지가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전기라든가 또는 뭐 가스 같은 공공 서비스가 차단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하는 재난 복구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면 비상 발전기가 있어서 비상 발전기가 돌아간다든지, 뭐, 또는,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 재난이 한 곳에만 두면 이제 재난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흩어놓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구 계획이라든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핫사이트, 콜사이트, 뭐 웜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핫사이트라는 것은 재난이 생기면 그 지역을 우리가 정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한 정보 시스템을 가동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제 핫사이트라고요. 콜드사이트는 이제 그런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뭐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공간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웜사이트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핫사이트, 콜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웜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MIS는 뭐 그냥 MIS 기반 구조가 정보나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지만 그것들이 어떤 공간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뭐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 뭐 길거리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뭐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재난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재난 복구 계획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재난이 생기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기나 뭐 수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인해서 우리가 MIS 기반 구조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어떤 손실이 생기고요. 조직에 손실이 생기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재난 복구 비용이 이제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업무 지속 계획은 이제 앞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체하는 거지만 업무 지속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컴퓨터 사용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우리가 지속했던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가 특히 외부와 공급사슬 관리 그런 조직들의 전체 기능을 복구해야지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더큰 확대된 기업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확대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업무 지속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지속 계획은 좀더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처럼 약간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땜질 형태의 그런 대응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위험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그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충격 분석이라든가 또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즉시 통보를 해서 그 어떤 그 대응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비상사항 통보 시스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복구 전략.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든가 특히 정보가 이렇게 생성되고 흘러가는 것들을 제대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들을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이제 이런 비상 사태가 생기거나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정보가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생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보가 생성되지 않는다. 정보의 흐름이 멈췄다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기술 실패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기술 실패가 안 일어나도록 이러한 우리가 업무 지속 계획을 잘 세우고 뭐또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해야겠죠. 이제 두 번째로 앞에는 이제 운영에 관련된 건 주로 어떤 재해나 어떤 사고, 사건에 의해서 우리 그 기업 그 정보 시스템 또 MIS 그다음에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멈췄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빨리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뭐 그런 사건, 사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인 이유, 그다음에 기업 비즈니스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떤 요즘 같은 경우에 회사끼리 서로 이렇게 머지 앤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MIS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애자일 MIS 기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자일 MIS 기반 구조에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설 같은 게 있는데 그때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주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기술적인 변화도 있지만 조직의 변화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전혀 다른 어떤 기반 구조를 가진 조직하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는 게 애자일 MIS의 기반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가지 어떤 능력들이 특성들이 애자일 기반 구조의 7가지 특성들이 있고 그 각각의 7가지 특성들을 좋게 만드는 강하게 만드는 게 애자일 MIS 기반 구조를 관리하는 목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가 나왔는데 접근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쉽게 정보 시스템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인데 꼭 쉽게만은 아니고요. 만약에 접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말하고요. 가용성은 시스템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멈춰 있거나 또는 뭐 써야 되는데 뭐 수리 중이거나 그런 경우가 없느냐. 유지 보수성은 얼마나 빨리 쉽게 그 시스템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느냐.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고요. 이식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PC만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맥힌토시를 쓰는 팀이 같이 포함됐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그런 서로 다른 것들을 합칠 수 있느냐.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런 거고요. 신뢰성은 이제 그게 얼마나 문제가 없느냐. 뭐 돌아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가 안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틀린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확장성은 이제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또는 뭐 서비스가 갑자기 많이 요구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느냐, 용량을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느냐, 또는 뭐 프로세스를 많이 추가시켜서 속도를 빨리 낼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죠. 사용성은 얼마나 이제 쉽게 쓸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7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변화에 바깥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애자일 MIS 기반 구조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을 좀 살펴보면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자료를 볼수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각의 책임이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또는, 의도를 갖고 그 필요, 그 자료를 자기한테, 볼수 없는 자료를 볼수 있게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접근성이라면 또 하나는 웹 접근성 계획이라는 거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 시각 장애가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시스템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쓸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용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시스템이 내가 필요할 때쓸수 있느냐 그런 거죠. 항상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그걸 쓸수 있냐는 게 가용성인데, 가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 범위, 그다음에 이용 불가능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이제 가동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고가용성이라는 것은 뭐 시스템이 항시 사용되면 좋겠지만, 그 어떤 때는 이제 뭐 갑자기 문제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천재지변이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걸 유지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계속 그 가용성을 항상 우리가 확률이 높여서 확률을 우리가 쓸수 있는 언제든지 쓰면 항상 그 가동이 되는 확률을 높여서 가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천재지변은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배운 운용 MIS 기반 구조를 이용해서 잘 유지보수하고 잘 이제 어떤 문제 생기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그거를 정지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서버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뒤에서 배울 무슨 클라우드 서비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가능하면 그 이용 불가능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유지 보수성 또는 뭐 유연성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 환경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업무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빨리 별로 고치지 않고 쉽게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 보수성의 특징입니다. 이식성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표적인 게 이제 OS 같은 거죠. OS를 내가 어떤 걸 쓰고 있었는데 다른 OS를 쓰겠다, 뭐 맥킨토시를 쓰겠다 했을 때 얼마나 쉽게 이 시스템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시스템도 쓸수 있게 하느냐, 그런 거죠. 신뢰성이라는 것은 또는 이제 뭐 정확성이 이제 리라이빌리티죠. 뭐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가동이 되긴 하는데 이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엉뚱한 걸 내놓는다든지 또는 프로세스를 처리하다 보면 다른 정보를 갖다 쓴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일종의 뭐 버그, 오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제 중요한 얘기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그뭐 자료를 볼수 있다든가 그런 취약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특히 완벽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이 존재하는데 가능하면 그걸 이제 줄여서 그걸 줄이면 보다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약성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다음이 이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것은 수요가 변화되는데요. 정보 시스템 그 수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성능도 있고요. 용량도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예를 들어서 하드 디스크의 용량을 얼마나 쉽게 늘릴 수 있느냐 그런 건데 그 용량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량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추세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봄에는 이게 증가한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용성은 이제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예로 아이팟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까지 MP3 플레이어가 주로 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거나 뭐 이렇게 뭐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거였는데 클릭키를 통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거는 뭐 볼륨을 높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 구조를 저 사용성을 좋게 함으로써 우리가 애자일 기반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